여도 사나, 허이, 허이, 여도 사나. 제가 해남이 된것 같아요. 이 음식을 딱 받아놓으니까, 야, 여기 두 번째 맛집은 여기 그 어머님께서 지금 75세인데 아직도 물질을 하신대요. 해녀 어머니가 직접 잡은 해산물로 차린 푸짐한 한상. 성게와 보말이 듬뿍 들어간 비빔밥과 성게 미역국. 독특한 부침개가 오감을 자극하더라고요. 요즘이 6월달부터 제주도에서는 성게 채취 계절입니다. 이 성게가 지금은 제일 한참. 이 보세요. 이 색깔. 이건 그냥 제주도 성게라는 게 그냥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색. 보기만 해도 군침이 확 돌죠. 싱싱한 제주산 성게로 비벼낸 밥맛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아까워. 바다 향이 쫙 나면서 뭔가 진한 바다에서 나오는 그 버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식감이 아주 강렬한 바다 향을 먹으면 버터. 최고급 버터. 와. 다음은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성게 미역국입니다. 어릴 땐 미역국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성게도 잘안 먹었어. 근데 이런 게 좋아. 구수하고. 처음부터 오묘한 색깔로 시선을 자극했던 부침개의 비밀. 바로 이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 자색 당근이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칼국수 면도 이 자색 당근을 넣어서 면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겠네. 이 면처럼 쫄깃쫄깃한 게, 식감도 보통 이렇게 부침개는 약간 이렇게 그 바삭바삭한 맛에 먹는데 이건 쫄깃쫄깃한 맛이 굉장히 일품이네요. 와, 부침개 지지는 거. 자꾸만 손이 가게 하는 특별한 부침개까지 정성 가득한 다정식 밥맛을 찾는다면 적극 추천입니다.